청주의 한 작은 마을. 이곳에도 여러 동물 친구들이 삽니다. 카메라를 보자마자 격하게 반기는 녀석들. 아우, 이게 다 몇 마리야? 한 30마리 되는 것 같아요. 30마리. 넘버원이에요, 서열이. 사람 눈을 너무 대장 에릭부터 꼬물꼬물 강아지들과 견생 한 달 차 귀여운 새끼들까지. 우리는 특대 가족입니다. 35마리 개들과 함께 사는 모녀의 일상을 한번 지켜볼까요? 이 두 분 아침 식사 준비만 한 시간째입니다. 야, 저 식사량도 만만치 않을 텐데. 오! 35마리 모두 입맛도 제각각. 아이고, 아이고, 잘 먹어. 먼저 35개의 그릇에 나눠 담고 그 위에 특제 소스를 얹어주는데요. 대단하다. 이거 북어랑 단호박 뭐 야채 이런 거 닭가슴살이랑 한 거. 우와. 나보다 잘 먹는 저보다, 것 같은데. 저보다 잘 먹는 것 맛있겠다. 개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영양식. 냄새 죽인다, 죽여. 빨리 주세요. 야, 저걸 어떻게 몇 개니 준비하시지, 진짜. 그러게. 사료 하나에도 모녀의 사랑이 듬뿍 담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뿐만 아니라 각자 다리 길이에 맞춰 특별히 제작한 맞춤형 식탁까지 구비돼 있습니다. 어머머머. 그런데 이 녀석 아무래도 식탁을 잘못 잡은 것 같죠? 짧아, 짧아. 아, 아쉽다, 짧아서. 성견들의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번엔 어린 강아지들 차례입니다. 쫄알로 여기. 이렇게 분리시켜 먹이지 않으면 힘없는 녀석은 굶을 수도 있습니다. 강아지를 다 놓으면 애들이 사료 난리가 나거든, 다 달려들어서. 그러니까 여기 닭스끼리 아니면 여기 크림새끼리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몇 마리 넣어놓고 먼저 먹이고 다시 꺼내고 이렇게. 먼저 비교적 크기가 큰 형들부터 식사 시작. 아유, 너무 오래 기다렸어. 아유, 너무. 이렇게 욕심을 내서 같이 있으면. 형아들, 빨리 빨리. 아우, 귀여워. 너무 예쁘다. 형들이 사료를 다 먹고 나면 이유식 먹는 꼬물이들까지 아침 식사 완료. 그렇게 35마리의 아침 식사가 끝나면 너무 환경이 깨끗해요. 모녀에겐 또 할 일이 있습니다. 밥 먹고 노곤노곤 한숨 자려는 녀석을 납치하는데요. 아이고, 자다가 이게 뭔 일이야? 세상 모르고 자는 거를. 아이, 착해.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목욕 시간.